우주 공간을 비행하기 시작하면서 우주의 정거장을 건설하는 꿈을 갖게 됩니다. 1961년 소련의 유리 가가린의 첫 우주 여행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인류는 200여 차례 이상 우주 공간으로 나아갔습니다. 우주 탐사와 우주 여행 등의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20세기 중반이 지나서야 우주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주 정거장은 지구 궤도에 건설되는 대형 우주 구조물로서 하늘에 떠 있는 종합 터미널입니다. 우주에 정거장을 건설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주 개발에 대단한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주 정거장은 영구적인 유인 궤도 우주선으로 우주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도록 설계됩니다. 우주 정거장은 물자를 공급받거나 우주 비행사를 교대하는 정거장입니다. 인간이 반영구적으로 생활하면서 우주 실험이나 우주 관측을 하는 기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주 상공 일정 궤도를 지속적으로 돌며 여러 사람들이 장기간 머물 수 있는 대형 우주 기지입니다. 우주 정거장에서는 지상에서처럼 무중력 상태에서 각종 과학 실험을 할 수 있고 고정된 궤도를 선회하면서 우주선 연료 보급, 위성 발사 등을 위한 기지로 설계됩니다. 우주 정거장에서는 지상에서 할 수 없는 각종 무중력 실험과 지구와 달 그리고 행성 등의 천체 관측과 각 행성으로 향하는 우주선의 조립과 정거장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주 정거장에서는 중력이 지구 중력의 약 100만 분의 1 정도이며 이러한 거의 무중량 상태를 이용하여 지구의 중력 상태에서는 할 수 없는 각종 실험을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주 비행사 중에는 1년 이상을 우주선 내에서 생활한 사람도 있지만 우주 정거장에서의 생활은 많은 어려움을 감수해야 합니다. 우주 멀미, 현기증, 구역질 등에 시달리고 칼슘 결핍 현상이 발생하여 뼈가 매우 약해지게 됩니다. 근육 또한 약해지기 때문에 우주선 내에서는 매일 근육을 유지하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무중량 상태는 우주 공간에서 떠다니는 상태가 되며 조그만 힘으로도 팔다리가 자유롭게 멀리 유영하게 되며 한 지점에 고정하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언젠가 민간 우주 여행이 활발해지면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우주 호텔 등의 각종 편의시설을 건설하게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우주 정거장은 우주 진출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게 되며 우주 정거장까지 우주인을 보내서 임무를 교대하거나 기자재 등을 우주 왕복선으로 옮긴 뒤 이곳에서 다시 정비하여 우주 탐사와 우주 개발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주 정거장은 우주인들의 휴식 공간이 되고 우주선 수리소가 되며 각 행성으로 나아가는 발사 기지가 됩니다. 1961년 4월 12일 최초로 인간이 우주선에 탑승하여 우주로 향하였습니다. 구소련의 우주인 가가린이 탑승한 우주선 보스토크가 1시간 반 동안의 우주비행을 마치고 지구로 무사히 귀환하였습니다. 인류 최초의 우주정거장의 시작은 길이가 대략 20m이고 지름이 4m인 구소련의 살류트 우주선이었습니다. 1971년 4월에 발사되어 지구 궤도에 돌고 있는 소유즈 10호와 결합하여 무게 26톤, 길이 23m의 최초의 우주정거장을 이루었습니다. 유인 우주선 소유즈 11호를 타고 도킹한 3명의 우주인이 24일 정도 지구 궤도에 정박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구 대기권에 재진입 시 동체가 폭발하여 3명의 승무원은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총 22명의 승무원이 1600회의 각종 실험과 관찰의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인간이 장기적으로 우주 공간에 적응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 최초의 우주 정거장은 1973년 5월에 발사된 스카이랩입니다. 미국에 의해 최초로 지구 궤도에 올려진 스카이랩은 무중력 상태에서의 인간 활동에 대한 실험과 지구와 달 그리고 행성 등의 관측 등이 주 임무였습니다. 스카이랩 운영 초기에는 태양 전지판의 이상이 발생하여 승무원이 우주 공간에서 수리 작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1980년까지 이 우주 정거장은 지구 상공 435km의 궤도에서 1980년 7월까지 임무 수행을 마치고 지구 대기권에 돌입하여 분해된 후 인도양으로 가라앉았습니다. 1986년 2월에는 2세대 우주 정거장인 러시아의 미르가 발사되었습니다. 미르는 3개의 모듈 녹성되어 있고 총 길이는 13m이며 지름은 4.2m이고 총 무게는 21톤에 이르는 대형 우주 정거장이었습니다.
구소련의 우주인 유리 로마넨코가 326일 동안 우주 공간에서 체류했고 발레리 폴라코프는 430일 동안 체류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들의 장기간 우주 체류는 인간이 우주 공간에서 영구히 거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미르는 지구궤도 340km 상공에 머물면서 73년에 발사된 미르보다 3배 더 큰 최초의 미국 우주정거장 스카이랩과 서로 도킹하여 공동으로 각종 실험과 우주연구를 수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미르는 미국과 러시아가 우주개발을 공동으로 벌이는 미러 우주개발 시대를 열게 하였습니다. 미르는 2001년까지 임무를 수행하였고 3월 23일 남태평양의 바다에 가라앉았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 ISS, International Space Station은 고도 300에서 400km의 지구궤도에 축구장보다 더 큰 크기의 구조물을 조립한 것입니다. 1993년 미국과 러시아 등은 미국의 프리덤 우주정거장, 러시아의 미르2 우주정거장, 유럽우주기구의 콜럼부스 연구실 모듈 등을 통합하여 국제우주정거장 건설을 계획하였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본격화된 것은 1998년 11월 러시아가 우주정거장 전체 구조물의 한 부분인 자르야 모듈이 프로톤 로켓에 의해 우주공간에 설치됨으로써 국제우주정거장 ISS가 건설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어서 12월 2일 미국의 우주왕복선 엔데버호가 두 번째 모듈인 유니티를 자리아와 연결시켰고 총 43개의 모듈이 통합되어 명실상부한 국제우주정거장이 건설되었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 ISS는 러시아와 미국을 비롯하여 유럽 우주기구 11개국 그리고 캐나다, 일본, 브라질 등 16개국이 참여하였습니다. 정거장의 크기는 축구장의 1.5배 정도이고 예산은 약 52조 원 그리고 무게는 450톤 정도입니다. 6개의 실험실과 우주인 7 내지 10명이 장기 체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정거장의 건설은 인류 우주개발 역사에서 그야말로 가장 위대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우주 정거장의 조립을 위해 우주왕복선과 유인과 무인, 화물선 등이 수십 차례 우주궤도를 왕복했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은 로켓에 실려 발사된 각종 장치들을 우주공간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건설되었고 장치들의 조립에는 우주위형과 로봇기술이 사용되었습니다. 우주정거장의 조립기간 동안 중 2003년에는 임무를 마치고 지구로 귀환하던 콜롬비아 우주왕복선의 폭발사고로 3년 동안 우주왕복선의 활동은 중단되었는데 이것은 결국 국제우주정거장의 조립의 중단을 의미했습니다. 화물을 싣고 국제우주정거장을 왕복하는 우주왕복선의 발이 묶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조립계획도 축소되어 원래 계획보다 3분의 2 정도로 크기를 줄여 완공시키기로 하였습니다. ISS는 지구상공 400km 저궤도의 고도에 떠 있으며 시속 27.7km의 속도로 하루에 지구를 15.7회 돌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350km와 460km 사이의 고도에서 지구를 매일 15.77바퀴 선회하고 있습니다. 이 궤도에서는 지구 지표의 85% 이상의 관찰이 가능하고 지구인 약 90% 이상이 살고 있는 전 지역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우주정거장은 전력을 제공하는 대형 태양 전지판 날개의 반사 때문에 지구에서 보면 하나의 아주 작은 별처럼 보입니다. 국제우주정거장은 우주인의 훈련기지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우주실험과 우주관측은 물론 탐사선 등을 조립하거나 발사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태양계의 행성들을 탐사하기 위한 중간기지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다른 은하 탐사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비행사 이소연은 2008년 4월 이 우주정거장에서 11일 동안 머물면서 실험과 관찰 임무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이제 일반인도 우주정거장으로 여행을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일반인들도 국제우주정거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위해 나사는 앨런 머스크의 스페이스X와 스타라이너 우주선을 개발하고 있는 보잉사를 협력사로 채택했습니다. 이 두 회사는 우주정거장으로 일반 승객 6명을 태우고 우주정거장으로 우주선을 보낸 뒤 다시 안전하게 데려오는 비용으로 우리 돈 약 69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은 고스란히 우주정거장의 우주호텔에서 침대에 누워 창문 밖으로 지구의 모습을 보면서 잠들어보고 싶어하는 여행자가 지불해야 할 금액입니다. 여기에 우주정거장에서의 1박에 대한 1인용 비용 우리 돈 4천만 원을 추가로 내야 하고 인터넷 사용 등의 비용도 지상에서보다 수백 배 이상 비싼 사용료를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